도토리 가공 공장으로 빨아 가는 날입니다. 이 자료가 한 자리에 10kg씩 담았고요. 지금 200kg입니다. 영상 찍으며. 요즘은 참 편한 세상인 것 같다. 도토리 가공 공장에서 도토리 이렇게 빻았습니다. 이제 이 가공 공장에서 한 도토리 앙금을 여기에 준비해 놓은 곳에 깔고서는 잘게 부수고 그 부순 거가 바짝 말르면 고운 채에 걸러서 이렇게 도토리 가루를 만드는 거랍니다. 올해는 도토리가 풍년이라 항상 해마다 한 100kg 정도씩 주웠는데 올해는 바오세미 농원에서 200kg를 주신 것 같아요. 두 가마. 그래서 이렇게 빻았는데 요거 이제 빻으면은 가공 공장에서 빻은 거를 이렇게 잘게 부순답니다. 이렇게 잘게 부수면은 되는 건데요. 우선은 제가 영상 먼저 한 손으로 찍고 이렇게 가공 공장에서 해온 거예요. 이렇게 영상 먼저 찍고 해마다 이맘때만 하면은 연중 행사로다가 이렇게 도토리 가루를 만드는 거랍니다. 이게 모양 좀 보세요. 이렇게 덩어리째 있는 거를 장갑 끼고 요거를 다 잘게 부셔야지 돼요. 이렇게 하나하나 잘게 부순 다음에 나중에 이게 굳었을 때 이거를 부시려면은 힘이 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장갑 끼고 잘게 부순 다음에 이렇게 잘게 부순 다음에 조금 더 말려 가지고 고운 채에다가 내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도토리 가루가 탄생되는 거랍니다. 이게 장갑 끼고 장갑 벗고도 하는 게 더 편해요.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요거 잘 부서져요. 이렇게 도토리 가루 만들기 올해는 도토리가 풍년이라 제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. 엄청 많아요. 이렇게 해갖고 여기로다가 이렇게 말리는 거고요. 영상 일단 찍. 한 시간 만에 부수는 거 다 부시고 내일 또 다시 잘게 부수면 된답니다. 엄청도 많죠. 올해 도토리 풍년이라 저도 거의 200kg 정도 한 것 같아요. 두 가마면은 80kg가 한 가마니까 160kg에다가 더 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곱게 할 겁니다. 내일 하루하루 이렇게 말릴 거예요. 가공 공장에서 도토리 전분 녹말후 가루로 만들어 온 덩어리를 바로 부셔야지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딱딱해져 가지고 일하기가 불편해요. 그래서 저도 덩어리 부신 다음에 이렇게 하루 지난 다음에 곱게 부시고 있습니다. 이게요 더 놔두면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부시기가 이게 가루로 만들기가 조금 불편해요. 딱딱해지면. 그래서 딱딱해지기 전에 이렇게 도토리 가루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곱게 만드는 거랍니다. 요 과정이요. 자꾸만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서 요 채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고운 채로다가 받쳐주는 거예요. 그리고 요 덩어리는 이렇게 부셔가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가루가 곱게 고운 채로 하면은 아주 곱게 나온답니다. 이렇게 해서 도토리 가루를 만드는 거고요.
가정은 자꾸만 하다 보면은 된답니다. 올해도 도토리. 예, 저는 작년에는 한 가마 주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두 가마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. 이게 거의 한 20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도토리 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 손으로 영상 찍으면서 인증샷을 남기는 거랍니다. 텃밭 농사 영농일지 파우세미입니다. 이렇게 보시는 거 저는 오늘 딱 1시간만 일하고 여기서 1시간만 일하고 다시 또 노인복지회관에 운동 갈 거랍니다. 영상 일단 찍고 조금 더 일하고 갈 거예요. 자, 다음으로 보실까요? 묵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. 올해 햇 도토리 가루 이렇게 묵을 쓰고 있습니다. 요거는 껍질째 한 건데요. 제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껍질 한 거랑 껍질 까서 한 거랑 도토리 묵가루가 어떻게 되나.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맛은 똑같답니다. 영상 끝. 내가 직접 써서 만들어 먹는 묵 너무 맛있어요. 요게요 4시간 정도 굳힌 다음에 썰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. 굳힌 다음에 요렇게 썰어서 묵을 한번 내가 시식을 해 볼까노. 이게요 쫀득쫀득하고요 끊어지지도 않고요 엄청도 맛있어요. 직접 내가 도토리 주워서 만들어 먹는 도토리 묵이랍니다. 해마다 도토리 이렇게 가루 만들어서 나눔도 하고 그런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오쌤입니다. 맛있어요. 고맙습니다. 영상 끝.